할게요. 희망의 나라로 가죠. 아, 이재명이. 아니요, 상관없어요. 우리나라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아, 희망의 나라로 가는 거야? 당연하죠. 왜냐면, 아, 진짜 미치겠다.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나라가 지금은 지하자원보다는 지식자원 시대거든.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됐다. 지금 동해 속이 나온다는데, 그거 봐도 더 우리나라 지식자원이 더 중요해. 그 마지막에 그 희망의 나라 로 한번 자, 자 시작. 희망의 나라 막 우리 연습 안 하고 하니까 야,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